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여 좋게나 죽었던 인생들, 아버지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어서 공의로 우리 죄를 다 소멸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이 땅도 회복하여, 창조 목적 이루시는 아버지여,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이 밤에 아버지 구원의 시간표를 잘 보고, 어김없이 복종하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8장과 7장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7장은 종말에 재림 때 4대 강국과 성도나라. 4대 강국과 넷째 짐승과 성도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넷째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이기게 돼가지고 성도들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사람은 3-4년 반에 하늘로 가고 후삼년 피해서 또 양떼들은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넷째 짐승이 누구냐 할때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이에요. 이거 7장이고요. 2장에서 발가락 우상, 철, 러시아, 소련, 진흙, 미국, 영국, 불란서 이것을 가칩니다. 근데 2장에서 수직 우상은 금머리는 바벨론이죠. 목은 은이죠. 메데파사고. 배는 넓적다리하고 노시죠. 헬라, 그리스고. 그다음 두 종아리는 신약의 두 종아리는 동로마, 서로마. 그 다리 밑에 뭐 붙어 있어요? 뭐? 다리, 발. 다리 밑에 발 붙어 있지. 발 없으면 다리로 못 걸어다니잖아. 자빠지잖아. 그 발이 넓적다리가 있어야 그래서 발이 우상 종말에 4대 강국이 나온다는 것을 7장에서 말하고, 8장은 사진이에요. 7장에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사진이고, 신약은 실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이가 묵시 본 것은 7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 앞에 거는 원수들이 다 반응을 해석만 했어요. 그렇죠? 2장에서 왕이 꿈꾸고 잊어먹었지요? 그 어떤 나라 왕이요? 바벨론 나라. 이름이 뭐요? 느부갓네살. 그 바보지요? 지 꿈을 잊어버리고 바보지, 그래. 여러분도 꿈꾸고 잊어먹었어요? 혹더러? 중식이 왔다 갔다 먹으려. 그냥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바벨론을 기계로 쓰는 거예요. 유대나를 위해서. 그게 자유자재로 하나님 하시지, 사람은 몰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은 알 수도 할 수도 없고요. 끼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 건방지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망신을 당했어요. 마귀한테 망신당해. 그럼 3장은 세 친구가 불 속에 갔다 왔지요. 4장은 왕의 꿈을 꾸는 걸 알고 있어요. 꿈을 알아요. 땅 중앙나무요. 그 잘려나갈 때 7년 동안. 그럼 7년 지나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겠어요?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4장 17절에 예수님. 그 13년 후3년 지나면은 한일회가 지나면은 예수 왕국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한일회가 언제부터냐? 그거 모르면 다니엘서 소용이 없어요. 예? 다니엘서가 새시대 가는 시간표인데, 다니엘서 내용 모르면요, 이 시대도 모르고, 하나님 구원 방법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앞뒤가 없고요.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의 핵심이 회복인데, 70년 회복, 70일의 회복, 그 회복을 학계 2장에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이 뒤집어 풀 때의 구원 방법을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매겨놨어요. 그 이사야 8장에도 이사 두 자도 나오죠. 순이요. 그 성경은 사명자가 따로 있어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모세. 왜는 안 돼요? 모세 외에는 율법을 받을 수도 없고, 모세 받으면 고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사람이요? 신이요? 사람이라고? 사람이에요. 맞아. 그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지으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모세가 패역한 자식들 앞에 놓고 외쳤어요. 앞으로 나와 같이 선지 오는데 내 말은 안 듣더라도 그분 말 잘 들으라 했어요. 근데 더 안 들어요. 그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요.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명자 불렀어요. 베드로 바울 이리 와. 너 천국 복음 전해. 그래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 받은 책은 사도행전에 줬어요. 이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 예수님 제자가 두 팀입니다. 사도팀 있고 선지팀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뭐요? 선지자죠. 그렇게 선지서를 알아야 돼. 그 베드로 바울 이 은혜실의 목사님들은 예언서 알 필요가 없어요. 예언서 손대는 게 없어. 월권이고 그 교만 죄요. 주인이 안 바뀐 것을 건방지게 주인이 허락도 없이 하면은 주인이 망친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 사명이 아주 귀합니다. 그 사장이 이제 한 일회가 7년인데 69일에 더하기 하나면 70일이에요. 끝나면 셋이래요. 그 어디부터 한 일회냐? 다니엘이가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12달부터. 그 74년도 7월달에 제가 다니엘 강의를 해석했는데 12달이면 75년 8월 15일이 천삼년 출발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한 서너 사람 믿으면 서너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선구자는. 다 믿으면 복잡해요. 예? 하나님은 여러 사람 쓰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써요. 그런데 그 단체겠어. 쓰임 받은 단체. 그 모세 강좌에 20세 미만은 지도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못 써요. 교반에서. 두 사람 남았어요. 두 증인이. 모세에게 안수 준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어요. 두 증인이요. 그 어른은 다 강좌에 쓰러져 죽고 40일만 가는 가나안을 40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구약의 엄청난 출애굽 역사 우리 사진과 교훈이에요. 그게 기독교 22억이 남았잖아요. 새 시대 가서 어른 없어요. 13만 4천하고 어린애들만까지 어른은 못 갑니다. 오장간 배사살 죽지요. 술 먹어 죽어요. 그 이 세상 사람 다 술 먹고 살아요. 마귀술, 세상술. 왜? 사실 괴롭거든요. 삶이라는 것이요. 피곤하고 고운과 괴롭고.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막걸리 막 술을 먹는 거야. 그술 친구 1차, 2차, 3차 가면 4차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집에 기도가 힘도 잘못 잡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이술 먹는 시대예요, 지금 술 먹는 시대. 여러분 주변 안 그래요? 괜찮다고요? 경찰도 지금 귀찮아요. 술꾼들 때문에. 자, 6장은 사자굴에 가요. 대표적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귀가 참수해. 어느 시대든지 서대받으면요, 대적이 붙어요. 예? 자, 문원에 가면요, 거머리가 붙어요. 거머리 붙어서 한번 있어요? 붙어봤어요? 그 사람까지 준 거요. 나무 밖에 꼽으면 거머리 안 붙어요. 예? 뭘또 피가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요, 해충이 덤벼들어. 육적으로. 조금 있으면 목이 옵니다. 목이. 또 팔이 옵니다. 그 사람들. 목장 치면 되지. 팔이 약치면 되지. 근데 영적으로. 사명자 나오면요, 마귀파리가 덤벼들어. 마귀파리. 마귀가 덤벼들어. 그 다니엘이 대표종인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친구들이, 관심배, 총리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자굴이, 다니엘의 사자굴이 영광이지만, 너들은 죽음의 장소예요. 오늘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었죠? 우리는 핵터지면 영광이에요.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인네. 지금 불바다에 가서 살아남을 믿음이 있어요? 그 손가락 불에 집어넣어봐. 어떤가? 홀딱 뒤집어지는가 굽히는가? 지금은 굽히지요. 하나 터지면은 보호한다는 거죠. 그 하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또 물속에 안 죽나 해서 한강 빠지면 책 맞느냐. 5개월 하나 터질 때 그때 보호하지. 그전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 시험지 말라 했어요. 하나 시험 안 봤습니다. 그래서 7장은 다니엘이 처음 보는 게 묵시를 이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네 마리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사자 같아. 곰 같아. 포범 같아. 넷째 되면 지독하게
평상도 알아서는 그런 내적인 성격이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7장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수지구슬을 봤거든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 2장에 바벨론 금머리를 7장에 사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가 바벨론이고 고음이 메데파사고 또 포범이 헬라고 그 다음에 내재 짐승이 노마로거든, 노마로. 지금 신학, 모든 신학자들이 다니엘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게 발가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발가락이, 우상 발가락이. 잘못 본 거예요. 2장은 수직으로 봤고 2장 밑에 못 본 거 발가락은 7장에 와서 이렇게 수평으로 우상을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전혀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안식교에서 420년에 노마 황제 콘스탄티가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단 말이죠. 그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의 당신의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 이런 정도 성경이 또한 토요일 율법만 지키니 주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 노마 황제를 불러서 야 안식 고쳐 7일을 8일로.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로마서 7장 25절에 어떤 왕이 나오면은 때와 법을 병이한테 했거든요. 그걸 소련이 할 수정통치를 노마 황제 붙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야, 토끼 다리를 떼다가 소다를 붙이면 그게 소다가 돼요? 예? 안 되잖아. 그 다니엘에서는 사명이 아니고 소안되면 안 돼요. 몰라요. 맞질 않아요. 그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7장 25절 해석을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잖아요? 8장에는 헬라의 종, 헬라. 자, 구약의 마지막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라는 우리 우상의 배반을 쭉 다리요. 그 위에는 바벨론 메데파사가 있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셋째 헬라요. 예? 그러니까 이 헬라의 종말에 4분구 구약 종말이요, 구약 종말. 근데 신약은 로마 시대는 지나가고 발가락 시대가 한란 시대에 또 사대왕 나가요. 그게 7장의 사대왕은 우리 시대 종말이고 8장은 구약 시대 종말이요. 그 보면 봅시다. 자, 8장. 예, 두 번째 이상 봅니다. 다니엘이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은 7장이고요. 후 베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예, 다니엘 바벨론 잡혀갔죠. 606년에 첫 번째 잡혀갔어요. 다니엘이가 그 70년이 지났겠나요? 90이 넘었어. 예? 노인이 됐다고요.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의뢰 강변했으니라. 예, 이게 뭐 이라크 나라인데요. 바벨로니아. 내가 눈으로 들어본 저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양과 염소는 씨가 다릅니다. 고기 맛은 모르겠어. 안 먹어봐서. 여기 양고기 파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양꼬치 파던데 계속 보고도 갈 시간에서 못 가겠네. 너도 봤죠? 너 감자 잡숴 봤어? 맛있어? 양고기 맛있는데? 이 건물 저기 우리 동사무소 지나서 셋째 건물에 양고기 팔아요. 2층에서. 혹시 너 먹거든 맛있거든 이야기해줘요. 나도 먹으러 가거라. 그 양과 염소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 본문에 보니 양이 뿔이 두 개요. 보세요.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소뿔이나 양뿔이나요. 뿔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사람 귀도 똑같잖아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귀에 보면요. 예? 사람 귀가 어떤 사람은 당나귀가 이렇게 늘린 사람이 있고 오그린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양의 뿔도 소뿔도 똑같지 않아요. 재 보면 달라요.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양은 이 세상 양이 아니고 국가. 무슨 국가? 메데파사. 가슴. 목과 가슴 은이죠. 2장에서. 그걸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났는데 뿔이 두 개더라. 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했죠. 먼저 난 게 짧아.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 가슴 시대 올 때에 왼팔, 오른팔이 두 나라 갈라지는데 메대왕은 다리오고 파사왕 고레스예요. 그게 파사왕이 다리오가 2년만 하고 자기 그렇게 외삼촌 관계인데 고레스와 다리오는 외구주. 그 다리오는 외삼촌이고 고레스는 조카야. 그런 관계인데 나라를 외삼촌이 2년 하고 자기 조카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 뿌리 긴 것은 파사나라요. 파사고. 파사왕 고레서, 예? 메대왕 다리요. 그 이사야도 이 계시 받았어요.
이사 13장 17절에 바벨론을 칠 나라는 은과 금을 기뻐 안 하는 메대 사람이라 했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17장 13장 이사야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할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색해 보지 아니하리라. 이 메대파사가 바벨론 베사사를 죽이는 거예요. 70년만 되면은 머리를 띠내야 되지. 우상국가가 지나갈 때에 저 꼭대기 모세 때 애굽 있었죠. 400년 떨어지고 아수로 300년 떨어지고 이제 70년 바벨론 떨어지면은 그냥 가슴 시대가 메대파사 시대, 동방 메대파사. 그 이 사람들은 물질을 강조하네요. 그게 그때 사람들은 돈으로 정치하잖아요. 이 지금 강대국 돈이 많아야 땅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이 성경 뒷면에 14만 4천 명은 이 세상 경제를 관계없다. 이 바벨론하고 돈이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 14만 되려면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학계의 팔절이요. 뭐요? 은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만 인쳐줘요. 여러분 내 집이다 내 돈 가면요 이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쓰다가 오세요. 나는 하나님께다 받쳐다 써면 글자 써면요 쓰고 사인 써면 하면요 하나님이 인쳐줍니다. 이 맞는 거 간단해. 예? 여러분 아닌데 정확한 억지에서 도둑을 배나. 그 말라기 3장 8절에 이 이스라엘 전국 전 국민이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했는데 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거짓말 쳐야지. 하나님은 뭘 못합니까? 예? 요한 1장 봐요. 죄 없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 있으세요? 그 안 지은 죄 써오라 해도 안 써도 돼. 없는가 봐. 죄 안 지는 거 써오면 돈 얼마 주겠어요? 1억 했지 1억? 그 내가 왜 그런 문제를 냅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 하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안 지은 죄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죄잖아 대신. 그렇게 예수 앞에 가면 제가 그걸 갚아버려. 그 6월절이에요, 그게. 그 14만 사주 다 되게 원하지만요. 성경이 맞아야 돼요. 은과 금보다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알았어, 1번이 예수요. 근데 교인들은 돈이 1번이고 예수가 2번이야. 그 돈이 많으면 복받았네. 저주받은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한란 궁핍이지. 에베소교회 라오디게는 부라지. 근데 재림주가 편지 보낼 때 너는 회개하라. 너는 문 열어라. 너는 눈이 없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모나 빌라데에게는 너희는 한란궁핍이 참 복 있는 교회다. 실상은 네가 부자다. 스모나가 실상 부자요. 그 껍데기는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저택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회라고 다 주님 영접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메대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뻐 안 한다. 무슨 뜻일까? 이 세상 안 속했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6일마다 물질을 배입해 가지고 왔어요. 이 땅은 법적으로 용의 것이요. 요한복음 10장에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나냐? 예수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면 마귀 쫓겨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귀는 끝난 거 끄지 않았어요. 근데 쇠사슬 묶을 때까지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그게 마귀는 13호 사슬 만들고, 은혜 시대는 순교자 시키고, 순교자 숨 채우고. 그래서 마귀 없으면요, 왕이 안 나와요. 마귀한테 맞아 죽어 왕이 돼요. 소량 목사 지금 왕이 세 명이 나왔어요. 아들 둘하고 손목사하고 공산당 칼에 총에 죽었어요. 동인이 동신이 여주 반란 사건 때 또 아버지는 따발 6.25때 따발성에 강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왕이 나왔어요. 그 삼촌이 볼 때는 그 예수님보다 집이 망했다는 거야. 손목사 삼촌이 그래 보여. 그 위에서 볼 때는 왕이 세 나와서 이렇게 뭐 파자 고친 거 아니요? 예? 이렇게 멋있게 산다는 건 잘못됐고 예수님 따라가자. 좀 욕먹어도. 근데 예수 따라가면 욕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야곱은 약하지. 마귀는 강하지. 내리붙이면요. 솔로몬같이 천번 쓰러져. 솔로몬이 실패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실패했다면 예수 족보에 이어줄 수 없어. 마태 1장에 누구 족보요? 예수님 족보잖아. 여러분들 거 있어요? 있지. 술밥 있잖아 거기. 마태 1장에 술밥 있어요. 그게 구약 술밥이에요. 종말 술밥이라니까요. 그 본문을 봐요. 4절에
뿌리 두 개인데 나중에 난게 그래요. 그게 매대가 먼저 나고 파사가 나중에 나와. 내가 본저그 수양이 서쪽과 북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제 가성 시대인데 매대 파사 시대에 하나님 일곱 무리 국가를 들었어요. 에덴동 세부하기 위해서요. 그 세월이 많이 길어. 6천년 걸려요.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강대국이요. 메대파사가 그 시대 강대국이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강대국이 나와요. 배반 어주 딸이 헬라가 나와.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스스로 강대하더라.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양은 아닙니다. 수염소입니다. 암이 아니요. 암염소는 수염소야. 쓴놈. 짐승은 쓴놈이 힘이 세요. 암놈은 암전해. 그렇죠? 암소가 사람 잘안 떠받아요. 암전해요. 항소는 덜렁덜렁하고 떠받고 힘이 세요. 그리고 청도 소실염이 암소요, 항소요. 응? 암소는 안 싸워. 갖다 놓으면 장난치고 놀지 안 싸워. 항소는 막 붙은 거 싸워. 그런데, 양이 지나가고, 양이 뿌리 두 개인데, 늦게 나게 길었는데, 그 다음 시대는 염소 시대야. 염소. 염소는 뿌리 한 개야. 예? 이 세상 염소가 아니요. 땅, 국가. 국가를 상징으로 묵시를 보는데, 지금 다니엘이가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할 때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힘이 세단 말이죠. 그 시대가 바뀌어져요. 이 7대 법이나, 일곱 무리 짐승 국가가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운전한다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요. 오늘 러시아도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런데 9.24 교단에 스카라 사장 7절에 같이 수르바벨 머릿돌에 대산이 무너졌어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에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러시아 망한 데 대해서 풍년 먹겠죠? 그것이 이사 37장 30절이야.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망했어. 한국에서. 그때 보여줄 때에 18만 주 죽었죠. 그 당시에. 근데 종말 또 히스기야 14년이 75년도입니다. 죽었는데 종말은 한꺼번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막절 때. 그래서 우리 보고 선구자만 풍년 줄 테니까 믿으란 거예요. 그 우리 덕택이 한국산을 삶아 먹습니다. 우리 재단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응? 예? 마리아의 집에 요셉의 집에 예수가 태어남으로 우리 한국 이기는데 응? 다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성탄절 춤만 추고 앉아서 우리 구주 나섰다고 모르고 몰라 왜 예수가 나느냐 물으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 깨달았으니까 이사 7장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원인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아 예수가 태어났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이사 7장부터 따라야 되는데 동안책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자 있게 알려줬어요 이사의 큰 구원의 해석을요 근데 그분 예표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 제목만 얹고 연대도 모르고, 근데 가지에서 순이, 가지에서 열매 맺지, 가지에서. 그 이사야서를 더 먹은 사람은,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가. 그래서,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짐승 중에 두눈 사이에 뿔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 코뿔소. 코뿔소 코안 하잖아. 긴 거, 이렇게. 근데, 다음에 묵시를 보니까, 코뿔소가 아니에요. 염소인데, 뿔이 한 개야. 그런 요소 찾아오세요. 보상 줄게. 없어요. 이게, 헬라나라. 헬라가, 331년에, 알렉산더 잘 아시죠? 보지는 못했죠? 이런 말 들었죠? 헬라의 창시자요. 개국, 나라를 세웠어. 아주 전쟁 박사야. 그래서,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다니엘이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박아버렸어. 염소가 양을 박아버렸어. 근데 염소가, 양이 죽었어. 염소가 힘이 셉니다. 저 우리 동네, 전도사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신집 밖에 우리 동네에서, 그 낙동강 흘러가는데, 집에서 염소를 길러요. 응? 염소 새끼를 항상, 뚝에 맡아 갖고 아침에 갖다 저녁에 풀었는데 이미 컸어요. 그 뭔가 신기 나든지
자기 엄마를 내다 박아서 강에 빠져 죽어버렸어. 염소가 신기 지나가지고. 염소가 상당히 큰가 봐. 여자도 굉장히 큰 여자인데 내다 밀어서 죽었어요. 소도 사람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예? 개도 사람을 때문부터 현기 나면요. 짐승은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화나면은. 예? 그래서, 딸이 묵시건데, 염소가 양을 미니까 양이 죽었어. 그게 이제 염소 시대요. 헬라 시대요. 그리스 시대요. 이게 구약 다섯째. 짐승이요. 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야.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7장 9절에서 짐승의 비밀을 예수님 요한에게 계시했어. 요한아, 네가 본 짐승은 현재 하나 있는 놈하고 그 전에 다섯 머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다. 놈하는 앞으로 한 놈이 또 나온다. 소린이 나온다. 잠깐 있으면 없어지면 성도나로 온다는 거지. 그 계시록과 다니면서 보면요, 이 종말의 때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종말에 갈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도망쳐만 돼. 종말은 요한 사도 계시니까. 요한이 받아 계시록을 받을 인해자 계시니까 너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계시록 해석이 없어요. 사람이 쓴 건 다 틀려요. 다니엘서도 다 틀려요. 주석은 많아요. 서점에 가면 틀려요. 맞진 않아요. 마귀도 뭔지 모르는 목사들이 뭐 합니까? 마귀가 뭐냐, 천사 타라. 그거 찾아오면 보상 얼마 줘요? 3억. 안 찾아와. 없어. 예? 이 설교가 세계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설교가,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나가요. 자기들이 번역기를 꼭꼭 들어요. 그 나는 설교를 입에 못해, 본문 때문에. 무식해서. 그럼 또 유식하면 세상 지식도 하나님 신해요. 하나님 본문대로 가감하면 죽는데 가감하면. 그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무식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박사들 했다면요. 이렇게 설교하세요. 거룩하게 아주 웅변을 써가면서 문자를 써가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듣고 갈 사람은 십상 사수밖에 없어요. 택한 사람은. 불택자는 아수도 없고 그 사람이 성경 해석 못합니다.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양이 뿔이 두 개 났더라. 늦게 난 게 길었다. 그리고 염소가 밀붙여서 양이 죽었다. 그 염소 시대요. 거기 BC 330년. 거기 예수 나기 전 330년. 그 알렉산더가 이제 싸우면서 정권 잡을 때는 정확하게 456년인데 왕위에 올라갔던 336년입니다. 336년. 그런데 33살에요. 술을 많이 퍼마셔서 주독에 들었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그 장가도 안 가고 자식이 없어. 그렇게 알렉산더 같이 싸우던 신하들이 4명이, 힘세 4명이 땅을 나누는 거야. 4분국으로. 예? 그 답이 남아있어요. 7절 보면요. 내가 본적 요한, 다니엘을 보니 그것이 수양의 꾀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썩네요. 이 성질내는 건요, 마귀편입니다. 그 일단 강대국들은 다 마귀국가입니다. 마귀국가. 알았어요? 성신은 성을 자꾸 적게 냅니다. 적어집니다. 성신 받아보니까 성질이 막 칼칼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거짓말. 선악과 먹었는데 그 뽑기 전에는 마귀가 안 떠나는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지. 선악과 초막자를 뽑지 그 전에 뽑을 수가 없는데. 예? 더욱 성내서요.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것이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대 파사 지나가면 이제 배때기가 나오는데 헬라국이 온다는 거예요.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퇴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장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넷뿔, 넷뿔 시대. 그 구약의 4대 강국, 7장의 신약의 4대 강국이 우리는 실물이고 우리 사진이 구약이다 그 말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그 사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 구약을 보면 종말이 보여.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 구약에 보여진 그대로 종말이 나왔다. 그 말이죠.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자, 뿔이 이제 헬라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신하들이 나라를 네 개로 갈랐으니 사분국이 됐어요. 내 나라가 요즘 미역 구석같이 됐다고 말이요. 근데 첫 번째 나라가 도레미, 애급 국가, 남쪽의 애급의 도레미 왕조. 두 번째는 루시마스크, 세 번째는 카산드, 네 번째는 실루커스인데 수리아 아람을 지배하는 나라요. 근데 사분국이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다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남방의 애급 도레미하고 넷째 짐승 실루커스하고 대적이 돼서 싸워요. 오늘 미국과 소련은 사대 강국이지만 원수요. 똑같아요. 미국은 남방이죠. 애교 도레미. 그 다음 구약의 실루커스 북쪽에 수리 아람. 이것들이 이제 구약도 정말 똑같아. 오늘은 미국과 공산주의가 싸우잖아요. 헬라 시대도 사분국이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서로 많이 뺏어가려고 전쟁을 한다 이게요. 자, 읽어봅시다.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요. 이게 이제 실루커스 네 번째 왕국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계율자요. 여기 작은 뿔은 이 헬라의 첫 번째 나왔어요. 에피파네스가. 그다음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작은 뿔이요. 계율자. 네로는 로마의 폭군입니다. 근데 네로의 어머니와 마누라가 예수님이 돼요. 그 네로가 귀신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예수님의 죄로 아내를 죽여요. 참. 마귀가 겁나요. 마귀 들어가면요, 사람을 죽여요. 예? 스탈린이 마귀 들어가니까요, 5천만 죽였어요. 스탈린이 제전 러시아의 황제와 부자들, 교인들을 총칼을 죽이는 거예요. 낙하망치로. 거기 노동자, 농민들 혁명했어요. 1917년부터 40년 동안. 그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나팔 4개 불어서 산물이 불타고 쑥물이 되고 부자가 없어졌어요. 그 공산주의는 부자를 원수로 합니다. 부르주아지라 해가지고 그 공산당은 1인 독재를 프롤레타리아거든. 자기의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변의 부자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도 20년 동안 8천만 명 죽였어요. 김일성에도 400만 죽였다고요. 이게 1억 3천이 넘는데 아시아에서 이게 나팔 5개 불었어요. 그럼 4개 불 때까지 낙하망치 죽였는데 다섯 번째 훌처프는 58년 3월 18일날 평화공전으로 세계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평화공전을 이 틀렸다는 걸 뚫고 나는 것이 하나님 인이요. 이 학교에서 숨바 인이요. 인만 있으면 함축이 오질 않아요. 인이 없으면 가짜 목사예요. 그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 해서 영원 고려했더라도 마지막 때 법을 모르면 불법자가 돼요. 그래서 함축을 못 이겨요. 그 학교에서 언제 필요하냐? 5개월 때 필요해요. 그 전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요. 인이 있어도 짓밟히고 욕먹고 끌려당기고 함축 오면 법이 시행될 때 그때 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쁜 군주국교. 자, 삼권분립 있죠. 국회에서 뭐 합니까? 법을 만들어. 우리가 투표해서 국회에 보내면은 이 백성이 잘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 입법부요.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은 그다음에는 행정부 대통령 보내, 청와대 보내. 그 대통령 결재해가지고 되겠다 하면 도장 찍어 하면은 그다음에 공포해. 그래, 그 법이 돼서, 그거 법을 보고 조는 사람은 검사가 잡으러 와. 검사 잡혀가다. 잡아다가 재판에 물어봐, 조세. 그 이왕 잡혀가지요. 경상남도 지사 잡혀가지요. 그 불호소사한테, 왜, 너무 자꾸 잡으려면 국가가 어지러우니까 대강 내보내게 말이야. 그 법이 참 너무 물러. 법이 아니야.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까운 것 같아. 그 돈만 많으면 법이 상관없고 돈 없으면 형무소 가야 돼. 그런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그게 자본주의 부패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벌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가감하면 재앙이다. 예? 그래서 구약 종말을 우리 모르지만은 다니엘 8장 보니까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무법자요. 예? 공산당 반대하면 사수갑단이요. 김정은 앞에 조금 돌아봐요. 그러면 고사포로 쫓습니다. 그런 정치라. 예? 공산당 정치가. 우리 하나님 좀 줘도 안 죽입니다. 좀자라도 불쌍해서 놔주지. 근데 공산당 불쌍이 긍휼이 없어요. 잔인한 거예요. 그래. 당 간부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 왜? 잠을 못 자는데 겁이 나서. 언제 잠을 올지 모르겠게.
그 탈복이 딱 해. 여러분도 누구 잡으러 가면 잠안 옵니까, 밤에? 그런 건 없죠? 잠잘 잡니까? 참 좋은 세상이다. 그 진리의 세상은 괜찮아요. 잠이 잘 와요. 그 사회주의는 잠을 못 자요. 겁이 나서. 근데 뿔은 세력인데요. 안에서 죽고 뿔이 네 개 났는데, 첫째, 넷째가 싸워야죠.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거죠. 그걸 보여줘서 구약시대에, 신약 종말을 알렉산더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그 구약 역사가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아담도 우리 거울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성경을 썼고 약속했는데, 택한 사람만 가지고 불택장 걸려 넘어져요. 이해를 못해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걸린 것은요, 마귀를 따라가게끔 걸려요. 마귀를 대적하면 시험을 이겨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됐는데, 이걸 가져야 돼요. 기록됐는데, 그거 없으면 못 이깁니다. 기록됐는데, 보는 대로 말하지 말겠지. 뭘 들어도 말하겠지. 그 기억하시면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다 해버려. 뭐 들었다 탁 나가버려. 반사경이야, 반사경. 응? 이거 반사경이 햇빛 비치면 나갑니다. 쫙 나가면 들었다 나가요. 그 이렇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보고 들었다 말하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뭘 들어도 뭐 들었냐 안 들리던데 하면 돼. 뭐 봤느냐 안 보인다. 그게 돼요. 근데 성령만 하지 사람 못 한대요. 성령이 우리 길을 조절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 바닥을 길 막아버려. 세상 썩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모세 때 신명기 19장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 강야 죽었지, 가슴 아프지. 내가 그렇게 했어. 왜요? 내가 다 길을 막아버렸잖아. 가나안 복지하는 말씀 듣지 못하게. 애굽 소름이 들려. 애굽 소름이 들려. 수박 참외만 자꾸 먹고 싶어. 근데 율법이 안 보여. 안 들려. 그두 명목판이 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게. 오늘 교인들이 뭐 봐요? 세상, 아파트 많이 사야 돼. 빌딩 60층 사야 되지. 그거 기도해. 그렇죠? 그게 이제 애굽 가는 길이요. 우리는 오직 시온산 가야 돼, 시온산. 그게 10분이 남아도 여호와 찾아야 돼, 10분이. 아홉 명 죽어도 하나만 남아도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뱀과 전쟁인데, 국가도 뱀 국가겠어요, 일곱 머리. 시온은 하나님 백성들, 다윗 왕국은. 근데 사람이 적어, 또 미약해. 그래서 지금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이사야 29장 그대로 되어 있는 다윗 왕국인데, 시온산을 위한 역사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니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 대를 쌓아서 미친 여자 같이 만들 거야. 네 목소리가 딴 것을 질거게 한다는 거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연부년 절기는 돌아온다. 근데 너는 미친 여자 된다. 이렇게 사람 막 짓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 사람이 못해요, 못해요. 성신이 끌고 가야 되지요. 예? 어쨌든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공격받아야 되지. 마귀하고 손잡으면요, 이게 타협이라, 이게 다원론이라. 아담 해와가 뱀하고 딱 붙어버렸어. 그쪽 동산 쫓겨났어. 오늘 교회가 예수 피로 샀지요. 근데 말씀 딱 붙어야 되지요. 근데 세상에 딱 붙으면요, 이게 WCC요. 돈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돈은 일만하게 멸류관이요, 뿔이요. 아,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일만하게 뿔이라고 했어요. 악의 뿌리가 돈이요. 그것도 모르고 돈 맞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 돈 하나님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요, 그 돈이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사울왕이 왜 자살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이려 했는데, 이게 소떼한테 끌고 갔다고. 말라고.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면 큰일 난다고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 그래, 죽을 사람은요 핑계 거짓말 잘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선지자님, 이거 예배드려 가지고 예배드리려고요. 언제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양가적을 했냐? 순종이 세상보다 낫지. 순종, 말씀 듣는 게 천천 금은보다 천천의 기름 순양보다 낫잖느냐. 말씀도 안 듣는 게뭐 예배 핑계하고. 그 예배 드리고도 망한 게 사울왕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어. 그 상달했어요. 상달됐다고. 그 왕이 됐다고요. 그 가인은 사감에 가도록 예배하니까 하나님 안 봐도 예배에도 피가 있어야 되거든. 곡식은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구약 종말의 사대강국이 7장에 나오는 각 똑같다는 거죠. 그 10절에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피파네스가 넷째 왕조 실거스에서 자급분이 나왔는데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군대 주제는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보호자 계시잖아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게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인데 거기에 예배를 하지 말라. 돼지피를 뿌려 더럽게 돼지피를 예배당에다가 또 주피터 우상을 세워 제우스 우상 여기 잘하래. 그걸 얼마나 1400주야 약 7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한일의 사탄 역사인데 그럼 마카비가 유다의 노지사 마카비가 이거 안 되지. 게릴라 전으로 에피파네스를 쫓아냈어요. 전쟁 이겼어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요. 마카비가 철강 어세거든요. 그 오늘 또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나팔 부분 이렇게 무적의 연기가 나왔죠. 그 연기가 공상당의 거짓말이요. 거짓 폐가 공전이 덮인 지가 57년이 됐는데 스룹바벨이 마카비거든. 철강 어세 초막에 치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보세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이 마귀 집에 넘어갔어요. 그 오늘 기독교가 공산당 넘어갔어요. 평화공전에 훈초포 거짓평화에 57년 돼서 넘어간 제가요. 58년 3월 19일 날 한 사람 이러자 이렇게 하나님 해석을 줘요. 야, 네 대적 나왔다. 어제 아니 어제 나왔다. 오늘 주는 거 해석을요. 전쟁을 혼자 못해요. 상대가 있어요. 그럼 에덴의 뱀이가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게 여덟 개 왕이요, 소련은. 근데 구약 종말도, 넷째 짐승, 에피파네스, 헬라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실거스 왕조인데, 그것이 작은 뿔인데, 구약 교회를 더럽혀,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마카비가 나와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카비 시대입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금 공상당의 거짓말과 형통화 같죠? 이게 우리는 실현기요. 종들은 실현기고 악마는 득세했어요. 구약도 똑같아. 13절 내가 들은 저, 자 다니엘이가 종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 묵시가 구약 종말이 이루어져서 그대로요. 근데 7장도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다니엘 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현한 거 아닙니까? 구약 종말은 다니엘이가 600년 잡혀갔거든요. 그 3,400년에서 이 묵시가 이루어 8장 이루죠. 근데 7장은 27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7장부터 한 장 사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길어. 13절,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 주야가 뭡니까? 낙가밤이죠? 2401. 낙가밤. 그러면 2401이 6년 반쯤 넘으지. 해수는 7년이 돼요. 한일의 기간인데. 그래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수전전인데, 스룹바벨 성전 지었고, 말라기 때 문 닫고, 또 헬라가 들어와서 성전에 막 이렇게 예배방에 피를 뿌리고 우상 세우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한이냐. 7년 한일에 2400 주야. 이것이 구약 종말에 다니엘 묵시입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7장에 한일의 절반에 주님 공중기념하고 한일의 앞에 전산양반 후산양반 합하면 7년인데 그 한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여줄 때는 2400 주야라. 그 안식의 밀려가 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2차 개국이 BC 457년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457년. 썼어요? 457년? 그 다음 2300에다 그걸 빼봐요.
2300에다가 407 빼, 마이너스에 빼보라고 답이 얼마 나오나? 계산했어요? 그것도 계산 못해요? 해봐요. 얼마요? 1840? 해는 손으로, 해는 손으로. 안 하고 뭉쳐있고 앉아서. 어머요, 1843이요? 그게 미래가. 계산해서 주님 온대, 그 날짜에. 그러면 다니엘 8장에 2300 연으로 했거든, 이걸 연으로. 이 미친 연아. 그 연이 아니고. 이걸 300 주야를 갖다 연으로 계산을 착각한. 그게 성경은 아무 손대면 큰일 나요. 그것 때문에 그때 12만 명이가 재림 된다고 5만 원 쌓이고 살림 다 버리고 뉴욕 산에 가서 기다렸다니까. 주님 안 오신다고요? 주님이 그런 거짓말에 옵니까? 응? 주님은 날짜는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 돼 있는데, 날짜가. 예? 그런데 사람들이 괜히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고 뭐 꿈꿨다, 뭐 계시 받았다, 허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 교사가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이지. 예? 유태인들이 예수님 뭐 포적을 보여달라. 포적? 요나 포적 보여주지. 응? 스바 양이 왔잖아, 솔로몬 제단에. 그걸 봐도 모르지. 내가 더 커. 내가 스바 양,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커. 그 사람들 큰 선지를 앞에 놓고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유태인들이. 오늘 수르바벨 제단 놓고도 못 봐요. 이 제단은 에그당 중앙제단이요. 재림주 영접 엘리야 제단이니까요. 그걸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이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죠, 구경꾼. 예? 구경꾼이요, 일꾼이요. 글쎄, 내가 일했나? 일하긴 했지. 돌 던졌지. 돌몇개 던졌어요? 그 돌이 날아갑니다. 이게 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면요. 그가 죽어. 그 많이 던지면 너는 금방 죽어. 혹시 한개 던지, 한개된 사람. 그건 피하면 억울해서 피하면 피할 수 있지. 근데 막 많이 가면 죽어. 다 같이 죽어. 따라가면. 예수님 돌 던지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70년 만에 노마가 잡아가서 티투스가. 예수의 그돌 던진 사람들, 유대인들 싹시를 날려버렸어. 심판했어. 그 이번에 재림주 뒤에서 계시록과 세일에 돌 던지면요. 죽습니다. 그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중앙계단에 기둥이 되면 힘들게 외워갑니다. 기둥. 집에 기둥이 필요하죠. 그 기둥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요. 그 14만 4천 명이 구의사의 기둥이라니까요. 기둥은 그 집을 위해서 전치하는 거예요. 기둥 혼자서는 소용없어요. 집을 바치는 게 기둥이야. 그 예수가 쓰는 종이 기둥이라고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쓰긴 쓰는 것 같아요? 그 욕을 자주 해 그래요. 욕하면 안 써. 입이 더러워 못 쓴대. 그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어디 보냈는데 지옥 불 보세요. 달달 볶아야 돼, 가서. 그러면 성신의 역사 할까요? 마귀 역사 할까요? 네? 그 팔자죠, 팔자. 마귀가 쓴 사람은 마귀 종이고, 성신이 쓴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그 고난이 많어. 고난의 풀무요. 예수, 편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시반 예수 믿어요, 가시반 예수. 험악한 예수. 주님도 이 세상 갈때 환영받은 게 없어. 밥 얻어먹고, 응? 노숙자 생활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얼마나 예수가 초라했기에 서기관이 도망갔을까? 예? 도망갔어. 산에 여우도 구리는데 난 집이 없다는 거야. 방 하나도 없다는 거야. 누가 따라가겠어요? 베드로 따라가지, 택한 사람은. 바울이 따라가지. 2300주야요. 이게 한일입니다, 한일에. 그 종말에 계시록 11장, 13장에 전삼위 후삼위 그겁니다. 그 구약을 보여줬어요. 그 2300이 되면요. 실력화세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카비 하모스 시대에 BC 167년에서 163년인데, 마타디아는요, 처음부터 유다 역사인데요. 유대인의 반란 폭언은 니따 부근 모데인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가정에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등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타디아 하모스라는 한 제사장 후예들인데, 마타디아가 헬라를 반대하다가 노령에 사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BC 166년에서 160년, 게릴라 공격 전술로 망치로 친다는 뜻인데요. 마카베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타디아의 탄식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29장 1절 슬프다 하는데요.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바벨론 70년 갔다 왔거든요. 예루살렘의 영광이었던 귀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나눠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그 유단을 계속 뜯어먹힌 거야.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를 둘러싸놓고 야, 너 유다를 뜯어먹으란 거예요. 나라를 가만 놔두고 사람 잡아 죽이라. 그래서 마타디아가 우는 거예요. 응? 이 왕국을 나눠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 국민이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나라도 5천년 동안 900세력은 다 잡혀갔어요. 도락질 당하고 우리나라는 전쟁터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노래 부르요. 슬픈 노래 불러. 기분 좋은 노래 한번 불러. 또 그 슬픈 노래를 또 좋아해. 자꾸 부르라 해 또. 당했거든. 계속 당했단 말이에요. 이 왕국은 그래서 다이란국은 왕국이요. 마귀가 뜯어먹어도 예수 오면 돼. 수리바벨 나오면 된다니까요. 한번 익어버려. 그게 초막절 날이요. 이 왕국은 나눠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도 지혜가 많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장식품 뭐 목걸이 팔고리 뭐 만들었는데 다 뺏겼어. 원수가 왔어. 얘는 목걸이 차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받쳐야 되지. 그거 부디 가져가 뭐 뺏겨. 부디 돈 주고 가져가고 강제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목걸이 있어요? 그 감찰도 다 알아. 다 내놓으라게 뺏겨. 그게 구약의 예행이었어요. 이 왕국은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구나. 이제 더 살아서 못하겠는가. 셋째 아들 마카비오라는 유다가 일어나서 싸워 이겼어요. 이 가족이 제사장 가족이 시온 사상으로 원수에 당할 때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힘을 써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마카비가 실것으로 쫓아냈어요. 그게 수전절이야. 그래서 슬픈 이대 나라의 노래가 바로 8장 내용입니다. 자 15절 봅시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다니엘은 꿈꿉니다. 지금 뭐, 묵시 보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천사지요. 소식 전하는 천사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천사가 이 이상을 놓고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야 가브리엘 그 다니엘에게 알려줘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한대. 하나님이 제사람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자 히스기야 기대해도 하나님 히스기야가 다 맞아서 이사를 통해서 그렇죠. 개통이 오는 개통이 여러분 직접 말씀 보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자가 귀한 거예요. 예표종이 있어서 수이 나갔지. 예표종에서 수이 나올 수 없잖아요. 자, 그가 나의 선 것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엘이가 묵시보를 해서 겁이 나서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난 일이니라. 그게 헬라 끝에 예수 오기 전에 구약 끝에 될 일이다. 이 8장의 묵시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이사야 41장 4절에 뭐라 합시까?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령했느냐? 누가 했대요? 나 여호와겠지. 그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입을 맡아서 때를 떠 양식을 나눠주라 했어요. 악한 종은 안 해. 숙친 것도 술 먹으러 왔어요. 그 주인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바 파사 왕들이요. 답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다니엘 묵시 볼 때 양이 나왔는데 뭐가 왕이 뭐냐? 답을 줬으면 메대파사가 왕이 양이야. 예? 그 뿔이 몇 개요? 두 개지. 그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메대죠? 메대 뿔이 적은 거. 늦게 나온 게 파사가 길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염소가 누구라고요? 헬라. 그럼 에그, 아수르, 바벨로, 메대파사, 헬라. 맞아요? 다섯 개? 구약 다섯 나라. 짐승의 국가. 신약의 로마, 러시아 두 개. 그 로마는 1900년 때 쓰는 나라요.
근데 천국과 구원 전할 때 쓰는 나라가 다니엘서 붙이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 7장에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하는 러시아인 것 같은 것이기에 그래서 안식교에서 AD 320년에 로마 황제가 토요일 일요일 바꿨다. 그래서 2800년이 됐다. 그게 성경이 있다는 거지. 뭐냐? 7장 25절이다. 틀렸다. 7장은 인간 종말에 소련에 나올 수령통치 법이지. 왜 로마에 붙이느냐? 그 성경 잘못 붙이면 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인다.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살릴 사람 많습니다. 안식교 토요일 일요일 바꾸고 잘못됐구나. 일요일이 맞구나. 안식교 틀렸구나. 그 마음 수 있잖아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대. 사분국이죠. 그 건세만 못하더라. 그 알렉산더 최고인데 넷으로 나누는 게 하나가 넷으로 가게 알렉산더보다 더 약하잖아. 하나가 넷으로 가지가 났으니까. 그 네 개 중에서 앞에 것은 애굽이고 뒤에 것은 수리아 실 것인데 이게 싸워. 근데 이게 넷째 것이 성전에 와서 2300 동안 성전을 더럽혀. 그래서 유다의 노지사 마카비가 쳤어. 그 이겼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여기 작은 뿔인데 그 얼굴은 엄장하고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거짓말 박사야. 오늘 마귀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해요. 참말을 못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참말만 하지 거짓말 안 해. 그 성경은 모두 참말이고 성경 밖의 소리는 다 거짓말이야. 오늘 무신론자는 거짓말 단체요. 거기 따라가는 기독교가 다원론인데 WCC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이 계율자가요. 계시록 9장에 청황식 말인데 구약도 있었다는 거요. 구약 시대도 구약 종말도 헬라도 거짓말 국가다.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 그때 만왕은 예수님 보좌에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땅에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 오늘 할막스가 무신론이거든요. 그걸 따라간 스탈린 레니니가 바로 에페페네스 동생이다 그 말이요. 그게 구약 종말의 헬라 작은 뿔이 에페페네스 신학에 와서 은혜 시대에 노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작은 뿔이요. 거짓말쟁이. 노마 도시에 14분청에 불을 질렀어요. 우리 서울도 구청 있죠? 구청 좀 있게요. 이렇게 모르지 관심 없을 게한 3, 40개 안 될까? 서울의 구청이 동작구, 동대문구, 남대문구 구청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네로가 불을 질렀어 밤에 신할 시켰어요. 14분에다가 그 아침에 이 불질 놈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덧붙여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독한 놈이죠? 앞으로도 저 북한에서 소련에서 함축대 나면요 하나님 이 나머지 사람 다 잡혀가 죽여 무차별 죽여. 그 죽으면 구원이 아니고 개죽음인데 성신 받으면은 육만 죽어 영은 안 죽어. 성신 안 받은 사람은 영도 죽여. 세세뿐 못 가. 그 예수님이 도착할 때표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짐승표 안 받은 사람은 짐승간에 날아가 죽었어 벌써. 그표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받은 사람 그 세세뿐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목사도 성신 안 받아서 목사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월경 이틀 사라진 최상경 목사가 그 성신 못 받은 사람이 성신 받으면 마태 마가 누가 못 믿지요. 예수가 처녀 몸에 나서요 아지 몸에서 나서 아줌마 데려와 누구야.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를 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복 있는 여자라 했지 복 있는 아줌마 이렇게 해서 당신 몸에 아들이 임신했는데 내년에 가면 출생이야 이름을 예수라 해. 마리아가 깜짝 놀라 여보 나 남자를 몰라요. 남자 모르는 여자가 애 낳으면 나 율법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막 벌벌 떠는 거야. 그 가브리엘이가 괜찮어 성경이 있어 네가 해당된 성경이 이사 7장 14절이 너안 죽어. 육신적으로는 성모야 성모.
그 33살까지 예수를 기르고 봉사하느라 얼마나 애먹었어. 그러나 마리아도 죄인이지 죄 없는 여자는 아니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걸 격하가 아니고 높여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혜택스러워.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교황이 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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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아이고 아니 뭐 마리아 동상면도 넣고 엄마 엄마 저좀 줘. 그 웃기는 거죠? 예?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누트고 나갔잖아요 거기서. 틀려먹었다. 한두 개가 아니다. 95개 틀렸다. 그때 천주교 장로도 손 잡았다고 지금 아주. 예? 그때 나쁘죠? 그 누트 오면 많이 죽거든 누트한테. 누트가 지금 나온다면은 장로도 많이 많이 죽고 너 왜, 내가 더러워서 나는 천주교 왜 길어가느냐? 예? 그래서요. 성경을 싸우는 책인데 제대로 싸웁시다. 예수만 따라가면 이겨. 그거 다시 연이에요. 그 안수께서 이게 단일 8장 2300 주야 2300 연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여놨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스룹바벨 머릿돌이 공제 뜬돌로 깨진다. 그렇게 마카벨하고 형님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따라합시다. 확실한 이상이니 확실히 믿자. 허설하지 말고. 예? 역사 났느냐 안 났느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렇다. 역사 났습니까? 났다. 언제 났습니까? 40년 전에 났다. 그러면 보입니까? 넌못 봐. 눈이 없어서. 성경이 역사요. 학계사가 역사요. 75년 5.15가 피들자 성상깃발이야. 북유가 꺾어져. 그 이게 났어요. 우리 기다리는 중에 있잖아. 기다리는 중에 많이 지박해서 바둑돌이 바둑돌이 가시가지 다 따라서 매끌매끌 바둑돌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다니엘아 너 이상적 보는 거 8장을 잘 간수해 없으면 안 되니까 잘 기록해놨다가 네 동생 나올 때까지 2600년 후에 나올 것이게 그래서 이 성경 보존회가 있어요 성경을 훼손하면 안돼그 성경을 또 제일 처음에는 파피루스라고 종이 있어요 종이에다가 원본이 종이 뭐 장마지고 비 오면 또 곰팡이 피면 썼잖아. 그거 다시 써야 돼. 그 성경 관리한 사람들이. 응? 우리나라는 회의사에 8만 대장경 있죠. 그건 아무도 아직 불교에 대해서 동판에 딱 찍었기 때문에 뭐 수만 년 가도 안 사가. 그이 성경은 보관이 안 돼가지고 썼거나 그러면 또 습기체면 또 곰팡이 피면 또 쓰고 또 다시 써야 돼. 그건 그 후에도 양가죽에서 양가죽에다. 양자만 먹고 한 마리 한그 성경 두 줬으면 딱 갇혀버려. 그게 성경이 왜 참고만 한참고 되는 거야. 부피가 많아. 그 인쇄술이 나와서 이렇게 이 많은 성경을 들고 다니게. 요즘 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들고 다 스마트폰 성경 다 받아가 있죠. 왜? 예수 잘 믿게 편하게 해서.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건그 치고까지 마땅해.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먹어주고 기록해 주는데도 그 불태자는 안 돼요. 불태자는 예수가 싫어. 돈이 좋아 예수가 좋아요? 그 정상이지. 다 예수 좋다고 했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돈이 좋대. 그래서 가르치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 자살할 거 알면서. 예? 그 사람이 불태가 사람 지가 길 가요. 자기 갈길 간다고요. 그렇지 예수님이냐? 너 그냥 갈까? 나도 내가 그냥 갈 길. 인자는 자기 되어 가. 자기 기록하지 말아서. 너는 날 팔아먹는 도둑놈이 있긴 니가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가르치다 하기 싫지요다요. 예? 이거 역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찍으면 가야 돼. 예? 가인이 가야 돼. 가르주다 가야 돼. 사우랑이 가야 돼. 여로보암 가야 돼. 하나님이 찍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 야곱을 찍었어. 넌 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안 택했다. 그래서 에서는 산에 사냥자라고 팥죽만 보고 배가 고프니 팥죽 먹고 장작거니 뭔지 모르고 팔아먹고 그런 지경이에요. 예? 자, 다니엘이가 우리 위해서 2600년 전에 이 묵시를 받았다고요. 그, 앞으로 당연히 만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응? 오빠, 늙은 오빠, 얼마나, 노예 생활하는 데서 고통받았어. 자, 이는 열흘 후에 일임이니라, 열흘 후에. 응? 이에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아, 종말에 큰 성도 축복을 보고는요, 다니엘이 가면 정신이 막 없어져서 혼절해서 자빠져서, 응? 수일을 앓다가 몸살 났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 8장 보고 썼는데 몸살 났다고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여러분, 다니엘서 깨달으면 놀라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나밖에 모른다. 제 친구도 모른다. 나만 안다. 대표. 예? 그 여러분 재단도, 여러분처럼 윗재단이지. 우리 재단도 다니엘서를 다 못 깨달아요.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근데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 왜? 대표가 둘 되면 싸우잖아. 하나가 되게 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구원자가 몇 명이요? 한 구원자죠.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줘야 되죠. 그만 짚읍시다. 40장입니다. 높이 들사 성산 깃발 오이로에 날리는 양가음이 마주치어 완전 열매 맺는 날 반석 위에 세운 깃발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수에어사도 꺾을 자가 없도다 푸른 하늘 그 빛깃발 살려주는 기호요 은빛같이 거룩한 빛 십자가의 그 성결 사람마다 알아보면 살게 되고 성결이 모든 것을 쓰러질 때 남은 자가 되리라 장하도다 성산 깃발 안식세계 기호요 붉은 깃발 꺾어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어 영원 무궁 그 세계에 그 복락을 받으리. 아멘. 생일 감사의 금 이혜영 씨 받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갈길한 길밖에 없나이다. 오직 기록된 대로 가야 되겠사오나 사탄들이 에워싸고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밀어붙이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7.8기로 교훈하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큰 전쟁에 싸워 이겨서 시온산에 천년매로 서두렀고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순종한 종들 순교와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때 많았습니다. 고집대로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죽을 각오라고 따라가서 짓밟히고 거슬리고 더러워져도 주님이 칭찬받는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영은 씨 생일 감사금 바쳤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말씀 들으시도록 하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